아이고 반갑습니다.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.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뿐인 것 같고요. 13레벨입니다 호그라이더가 뜁니다. 금전덱이죠.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는 별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미니페카가 강화해주고 발키리로 가운데로 한번 끌어보겠습니다. 같이 운전을 해주고 그러면 잘 됐습니다. 3200대 전 데미지를 안 입었기 때문에 아 베이비 드래곤 베이비 드래곤은 지금 그래도 고블린 오두막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올 수밖에 없고 가운데로 오면은 이제 프린세스 타워랑 창고블린이랑 함께 싸우기 때문에 강화가 됐습니다. 2800대 노데미지 지금 교착 상태죠. 2800대 노데미지 미니페카 옵니다. 아 내지 같죠. 여기 드래곤 방어해줍니다. 기사가 고블린 오두막으로 안 가고 마법사 쪽으로 와서 마법사가 조금 아픕니다. 큰 페카입니다. 큰 페카. 아, 큰 페카가 나왔는데 큰 페카랑 미니 페카 둘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. 일단 큰 페카. 마법사랑 같이 정원을 뱉고 문제는 이제 다음입니다. 이제 베이비 드래곤이 프린세스 타워를 때리고 있고 미니페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미니페카 방어가 중요한데 네 미니페카가 프린세스 타워를 때리지 못했어요. 이게 중요했고 지금 방어는 끝까지는 잘 됐습니다. 2500대 2500 지금 비슷한 상태고 베이비 드래곤 잡혔습니다. 미니페카 잡혔고 지금 호구를 뛰면 큰 페카가 나옵니다. 그래서 뛸 수가 없습니다. 뜹니다. 기사가 나오거나 미니페카가 나올 거라는데 미니페카가 나왔고 미니페카는 방어가 됐고 베이비 드래곤이 가운데로 와줘야죠. 지금 마법사랑 큰 페카가 나올 수 있는데 마법사랑 1800대 2000 비슷한 상태인데 지금 굉장히 도전이 심한 상태입니다. 아직도 호구가 뛸 수 없는 상태입니다. 왜냐면 큰 페카가 안 나왔기 때문에 큰 페카가 나오면 한 대도 못 때리고 죽어버립니다. 호구가 나왔습니다. 뜹니다. 기대권 잡혔고
기득권 뜁니다. 1200, 2000, 800. 타이 브레이커. 쾅. 이탈리아 분, 그라치,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